평탄한 삶을 사는 게 엄마의 목적이네. 아유, 내가 살아생전에 해준 게 없어서 왔다. 보고 싶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경남 사천에 살고 있는 이인숙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나요? 제가 2008년에 신을 받았다가 말문이 안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았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도 안 시키겠다. 장사도 뭐 손님도 안 들여주고 그렇다고 내가 말문이 트인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하는데 그 굿당을 차려놓고 너무 내가 마음이 좋았어요. 흡족하고 그랬는데 말문도 안 트여주고 장사도 안 시켜주니까 그러자 그 집이 팔리게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자꾸 이제 빌었죠. 뭐 이렇게 말문도 안 틔워주시고 장사운도 안 주시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시 내가 모셔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발 저 좀 놔주시고 좀 가시라고 그래 있다가 8개월쯤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불교서적에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갖고 그 박도사라는 분이 그분이 오셔서 자그마하게 상을 보고 이제 경을 치면서 태송을 시켰는데 그리고 뭐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집에 일하러 가야 되죠. 장사할 돈이 없으니까 미천이 몇 달 남의 집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작게나 크게나 내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 다시 장사를 뭔가 해봐야 되겠어. 자그마한 장사라도 해봐야 되겠어 싶어가지고 태송시킨 지 한 4-5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또 뭔가 막 업데이트라든가 뭔가 구시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그리고서는 그래도 이 집에 오면서 이 시주단지 이거를 계속 그냥 빈단지로 막 쌀이 막 썩어서 부패해서 싹 닦아서 이제 10월 되면 넣어야지 했는 게 또 까먹고 이래서 이 빈단지로 몇 년을 그냥 올려놓고 막 있었죠. 한 6-7년 전부터 애가 그렇게 술을 너무 먹더라고 우리 큰 애가. 그 토일을 그냥 연사불성으로 술을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 터져서 많이 쌓았어요. 무슨 술을 물 마시듯 하냐고 많이 쌓았어요. 근데 작년에 9월 달에 얘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재작년 8월부터 몸에 그렇게 뭐 뽀드락지그치 막 나더니 막 부스러기가 앉아갖고 막 우수수 떨어진 거. 여기는 막 진짜 빗자루를 쓸 정도로 그렇게 몸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근 1년 넘게 지금까지도 다 완치가 안 됐으니까 참 괴로운 세월이었어요. 어머니 말씀 듣고 병세가 이제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저 단지를 모실 데가 없어서 처박고 방황했다랬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유 무슨 뭐 신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무슨 내력인가 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올 1월 달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모시던 신도 내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단지도 내가 이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벌 주는 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선생님을 뵈면 이걸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얻고 싶으세요? 화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하고 그래도 5-6년 전에는 애들하고 같이 가까운 일본 여행도 몇 번 갔었고 태국도 놀러 갔었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어떤 줄이 안 내려가고 뭐 자식 간의 화합, 형제 간의 화합 어때 이런 거 이루어준다면 그게 저는 그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들이. 응? 내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었노? 응? 시작을 그렇게 말한다. 엄마가 짜준 룰법 안에, 엄마가 짜준 계획 안에서 나는 컸지. 뭐 한다 신청했대? 걱정이 많지요. 가슴이 아파서요. 뭐 가슴이 아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 신도 엄마 마음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어? 신도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게 엄마고, 내 생각에 신이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조상이 왔다 생각하면 조상이 있는 거고, 엄마 생각대로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여기 온 온전한 이유는 그냥 자식 때문에 왔어. 아들 때문에. 엄마 아들 때문에 왔지. 엄마 보고자는 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겼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가 신을 받았다가 없앴다가 그리고 아들 둘이 있고 남편 돌아가셨다까지만 내가 듣고 왔어요. 이걸 신청한 이유는 뭔데? 뭐를 알고 싶은데? 자식 때문이죠. 아들이 저렇게 몸도 저리 아프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뭐 자기 갈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진정 몰라? 작년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쓰러졌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지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신을 왜 모셨어? 신이 왔다고 하니까. 아 누가 신이 왔다면 받아야 되나? 그러면 신을 엎은 이유는? 그거는 이제 말문이 안 터지니까. 말문이 뭔데? 제가 점을 못 보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누가 전부 신이 오면 누가 점 보자고 신이 온다던데요? 그 이제 신선생이라는 사람이. 아 그러면 신선생이 죽으라면 죽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제대로 보게도 못할까면서 신꽃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없고. 신을 제대로 내가 본인한테 영접시켜서 그러면은 신당을. 그런 점도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영접을 시켜서 제대로 신당을 모셔줘. 신꽃을 제대로 해줘. 신을 옳게 내라줘. 본인이 유진을 할 수 있고. 글쎄요. 내 말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신선생이 잘못만 했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신이 그 당시에 너무 짜쳤을 때 돈이 안 나왔으면 신꽃을 안 했을 거고 근데 우연찮게 돈이 나와가지고 신꽃을 했고 그 와중에 신꽃을 내가 신당을 모셔놓고 돈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는 말문이 안 열린 것 같고 손님도 못 보는 것 같고 손님을 못 보면 돈을 안 못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손님이라도 넣어주고 돈을 넣어줬다면 당신 신이 있다고 믿고 왔을 거 아니야. 본인이 삶을 짜치게 했으니까 신이 없던 거지. 신은 애초에 왔을 때 당신한테 점 보자고 한 적도 없고 돈 벌어라 보자고 한 적도 없고 네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한 적은 없었다. 누가 어느 신이 그랬는데 그 선생이 그랬던가? 그 삶이 뭐 신을 받으면 네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저도 그런 생각은 없었어. 아 없었잖아. 모든 선택도 네가 했고 마무리도 네가 해놓고 그 선생만 잘못인가요 말이다 엄마야. 내가 이 강씨가정 이시명당이 맞지요? 단 한 번도 뭐 시댁의 조상에서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니한테 너가 찾아주니까 이 시집에서 제일 먼저 왔다 정조에서 사대부리 손길을 잡고 제일 먼저 들어섰긴 했다. 왜? 신은 될 순 없지만 그래도 니가 믿고 따라온다면은 이 가정 명당 안에 니한테 명 주려고 왔지. 명 지키라고 왔지. 왜 강씨가정을 보면은 신의 부리는 분명하다. 당신 신랑이 제자다 내 같은. 당신도 제자다. 첫아들이 맏아들이 이 집에 내 같은 제자다. 그런데 아들 자손들을 제자를 못 만들어서 너같이 신기 다글다글한 강씨 가정 위를 돌아보면 시아버지도 급살 위에 할아버지도 급살 그 위에도 급살이다. 다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가고 병이 한번 오면은 쭉 알았다가 나섰다가 없어졌다가 나사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병들이 아니고 한번 병이 오면 그냥 그대로 급살이야. 근데 네 고집으로 신을 다 꺾은 거다. 그러니까 신은 언니는 네 먹고 살기 위함에 신을 받은 것이지 누구를 자식 때문에 신 받았다 하지 마 엄마.
그래서 신의 벌이 너무나도 많이 왔고 엄마가 신을 알고 모셨든 모르고 모셨든 알고 내모셨든 모르고 내모셨든 간에 네 욕심에 네 고집에 다 엎어먹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저래서 이제 하여튼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네요. 엄마는 네 죄로 아들이 눕은 거다. 결국에는 네가 새끼까지 잡아먹어야 네 고집이 무엇이었는지 네 욕심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려고 하겠지. 아직도 이 말 하면은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난 열심히 살라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이 마음이 먼저 울떡 쓰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 세계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고 너무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원망은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와서 좀 이야기하잖아 내가. 요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다 꺾었잖아. 단 한 번이라도 믿어준 적 있어 네가? 그때 잘못했어요. 왜? 단지라도 모셔놨는데 아까 이야기 들었지. 어디다 모셔놓고 자기가 모셔놓고도 그 단지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게 엄마의 니다. 그러면 신을 뭐 하려고 모시는데? 너희들한테 신은 뭔데 도대체? 돈 준다. 너가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뭐 지켜준다. 그런갑다. 창고에 턱 내놓고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항아리에 뭐가 있는지 먼지가 끼는지 뭔지. 나는 일단 너가 모시려서 모셨잖아. 돈 드렸잖아. 믿었잖아. 그 다음부터 난 모르겠고. 아휴 죄송합니다. 당신이 돈 구해오고 오케이 했으니까 그 굿이 이행된 거 아니야. 그 신당이 들어왔고 그 신주를 모시고 온 거 아니야. 누가 강제로 모시러 가라 했어 칼 들이대고. 아니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 탓만 자꾸 하나. 어떻게. 아휴 어떻게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보려고 생각조차 못해본 것도 미안하고요. 캐차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들. 막 진짜 뭐 건선도 힘들고. 그냥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캐차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미 이 벌이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미 신벌을 너무 많이 받았고 엄마. 내가 볼 때는 이사를 하니 안 하니 멍치니 안 고치니 뭐 물건이 나갔니 안 들어오니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막 이런 거가 보면서 동티도 엄청 아가 많이 맞은 상태고 동티동법을 많이 맞은 상태에서 그 살을 맞은 상태에서 이 집에 강씨 가정에서 내려오는 원래의 기본의 벌로 벌 플러스 동티 플러스 오케이? 그리고 엄마가 진제 내 당대에 부모가 신을 모셨다가 때리 엎었다가 모셨다가 때리 엎었다 했는데 바로 직격타로 내 자식이 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다 그게 예 그게 다 제가 지은 죄고 제가 저지른 벌이네요. 오늘은 이유를 찾는 일이지만 정확하게 저는 방송에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은 이유를 찾는 일이지만 이유를 분명히 찾아주면 행하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말이지만 당신 남편 제대로 간 사람 아니니까 남편 제대로 풀어줘야 될 거예요. 나 분명히 말했다. 오늘 살수를 걷는 이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볼 거예요. 남편을 제대로 풀어서 제대로 보내주세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살아. 정월 해운 단년은 개미년이고 달의 월간은 6월 상달입니다. 예. 일주일을 둘러 18날에 우리 강씨 가정의 이시 명당안으로 이정성 드리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시 부인아 오늘 굿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신청을 했어요? 우리 자식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엄마 삶이 다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힘들어왔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애식당초 그냥 남자를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본인 잘못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이씨 우리 부인이 사주팔자가 좋으면 네. 이런 시집에 이런 가정에 시집 왔겠나. 제 잘못이 크죠. 엄마 사주 우리 같은 세자다. 나와 같은 제자다. 남편도 나와 같은 제자고. 그러면 이래 제자가 보면 자식이 어디 있고 신랑이 어디 있노 있다고는 한다들 이렇게 매일같이 남의 집 살린다고 바쁘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시집 갈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두 아들 떨어뜨렸으니까 이 애들만 내가 잘 키워야지. 몰랐던 것도 죄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제일 큰 죄다. 앞으로도 편안해지진 않을 거예요. 엄마 삶에 녹록치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숨은 근데 살려둬야 되니까 아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강씨 가정에 이씨 명당에 이 판단 내자고 오니 반 세월을 지나서 우리 강씨 이씨 부인이 70일 먹도록 이제서야 저 새끼들 사랑 구실도 못하게끔 만들어서 이제서야 와가지고 신도 너무나도 혹이 나고 절기 나고 화가 나시고 이 순간의 간절함이 단 5초라도 그 간절함이 순간적으로 온다면 신은 살릴 것인데 오늘. 아이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강씨 가정 이씨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부정년 지금부터 거들어 가볼게요. 년은 개면연에 강씨 가정의 이씨 명당 안에 부정현정 거들 적에 천부정 만부정 거들 적에 제일 먼저 들어온 부정 동티나 부정이다. 집안 개축을 했든 리모델링을 했든 나무가 헛나무가 나가고 새나무가 들어오고 새로운 새가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형국이고 그 터주 명당 안에서 이렇게 사각의 성주가 다 무너진 격이고 이렇게 동티 부정이 제일 크게 겹동티가 들리면서 겹티라고 한다. 그거 신말로. 근데 이 겹티를 잡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 왜 생각도 못 했을까요? 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 말이다 엄마.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면서 집안에 신 기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정이 분명하고 말명한 부정이 분명하다. 오늘 낱낱이 이 부정이죠. 적하니 거들어 가봅시다. 아버지다. 아야, 아, 아이고, 보라. 야, 내가 왔다고 와 부르는데 이런 거 관심 없잖아. 응? 왜 이런 거 관심 없잖아. 아, 네 좋아하는 거 난 못 갖다 주는데 어떡하냐 죽어서 더더욱 혜미도 돈 못 벌어오니까는 힘들고 저 새끼도 돈 안 주니까 힘들고 나은이한테 돈 못 주니까 힘들고 대답을 해라 말을 해라 내 일을 풀어주면 이유가 있을까 이거 아니가 가셔야죠 가실 때 계실 때로 가셔야죠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렌트 타러 왔고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모르게 말라 불렀노 그러면
좀 알아달라고 내 좀 풀어달라고 그만 내가 이 새끼한테 왔다 갔다 하면은 풀어주든가 엄마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어?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어제 살리노 그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아들이니까 네가 빚 줬나? 아이 죽기 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싶다 그러면 제사도 모시러 갔잖아요 우리 큰애가 새끼들이 크니까 그런 거지 네 어? 입이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내도 살아생전 똑바로 못 살아는 건 맞고 어? 근데 내 새끼는 죽고 가고 있고 근데 살아생전에 새끼한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물어보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해준 게 없어서 왔다. 보고 싶어서. 아, 풀어줄게. 아, 됐다. 아유, 오늘 내가 이래 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와서 좀 많이 했습니다. 내 눈풀리가 애미한테 지랄도 해보고 좀 알아달랐고. 응? 아유, 됐어. 다른 여자는 잘 살 줄나 알았더만 다른 여자도 그렇게나 고생시키고. 내가 너 같은 걸 왜 만났는지 몰라. 네가 그래도 나한테 왔지. 그래도 난 자식 난 거는 후회하지 않았어. 내 인물이 좀 좋다, 우리 애들은 이가. 진짜 내 후회하지 않고 내가 인물이 좀 좋다 이가. 그 꼬라지에 반했지 뭐 하게. 그 네가 내 인물에 왔지. 뭐 누가 오라나. 우리 아들들이 참 잘 생겼습니다. 내 닮아 가지고.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내가 딴 거는 없어도 죽기 전에 뭐 나는 신성일이면 지는 음익나이랬다니까네. 근데 내가 이래 죽어서나 되니까 니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네 내 살아생전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죽을 때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 아니 죽기 전에 나한테 그래도 빌고 가서 그나마 많이 내가 잘못했다 내 죄가 내 새끼가 내가 이래 살아서 그런 것 같다 싶어서 애비가 내가 잘못했다 애비가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진짜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딴 거 몰라도 태미 애미야 네가 태민이 나중에 게 제일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대 안 보고 산 지 10년 됐는데 걔들 결혼하나 네 말로 찾아서 내만한 남자가 없지? 그렇긴 했어 하는 해무지는 지랄이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못했잖아 고맙네 내가 잘못했대 잘못 산 건 맞아 진짜 잘못 산 건 맞아 어떻게든 내 새끼 살리고 나. 보자 아이고 나는 이래가 오늘 풀고 나는 싫어도 풀고 이렇게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살수 해놓은 거 그거 좀 300 그거만 떼가지고 지금 어떤 거 쓰는 거죠? 지금 이거는 오늘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픈데 큰 아들이 많이 아픈데 지금 같이 오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들 대신해서 아들 몸을 만들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들 대신해서 아들이 왔다는 가정하에 어떤 아들의 사주를 지금 안에 적고 만드는 과정입니다. 허재비를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걸 하시려는 거죠?
오늘 살해자 집 같은 경우에는 동티동법이 너무 크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겹티를 맞았는데, 겹티라는 거는 뭐냐면 동티동법을 말을 하는데, 이게 집을 고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흙을 건들거나 아니면 나무를 건드려서 목신에 살이 들어왔거나 쇠를 건드려서 어떤 이 석신에, 그러니까 돌을 건드려서 석신에 살이 들어왔거나 쇠를 건드려서 철파에 살이 들어왔거나 이러면 이게 동티에 살을 맞는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옛날에는 집안에 어떤 이 증계축을 시작을 하면, 현대식으로 증계축을 시작을 하면서 아궁이가 나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 그 동토 안에 아니면 그 터 안에 있는 나무들이나 흙을 건드렸다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용신을 건들거나 그러면 제일 많이 이제 자손들이 아파요. 자칫 잘못하면 아니면 그게 급살로 인해서 뭐 사람이 죽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동티동법을 잡는 어떤 비방술에 대해서 어떤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과정에 준비물을 제가 조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준비한 이 부적들은 오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은 어느 쪽 방향으로 만들고, 우리가 안방은 어느 방향을 보면서 만들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도 보면 뭐 북쪽으로 눕지 마라, 머리를 두고 하지 마라, 뭐 문은 어느 동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동서남북에 뜻하는 이렇게 색깔별로 살을 걷는 부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 이 준비물로 지금 오늘 이 살수를 걷으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흙인데 한마디 토,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항상 이렇게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흙을 이렇게 지배하시는 신령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님한테 어떻게든 우리 이 강씨 가정의 이시명당안으로 이렇게 동티가 났던, 동법이 났던 이런 살수들을 조금이라도 눌려달라라는 어떤 방위법으로 오늘 흙을 준비를 하고 조금씩 담아서 내 귀퉁이에다가 준비를 할게요. 해가지고 우리가 오이나 뭐 오늘 당근이나 미나리 같은 게 있었다면 같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오늘 있는 걸로 순식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 흙에서 올라오는 토신에서 화가 나신 거나 동법에서 이렇게 살수를 맞았다는 거를 어떻게 청경채로 깨끗하게 물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살수를 걷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무당들이 징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가지고 있는 이쇠, 노쇠, 네. 그 세숫대야를 엎어가지고 했어. 근데 그 기운으로 지금 이 집에 모든, 오늘 이 터가 어찌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어떤 동티동법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자는 행위를 하겠지만 신은 그 시대로 가서 다시 그 기운을 걷어오고 그때 순간 고가 물려있는 그 고를 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오늘은 이렇게 정성을 올려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누워있다 생각을 하고 그 위에다가 주당을 푸는 거야.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가 상가집을 가서 주당을 맞아오면 집에서 주당을 풀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당을 맞을 때는 이렇게 시루
떡을 쪄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그 주당을 물리거든요. 그래서 동티의 주당이 들어왔으니까 잠시 잠깐 이 오방으로 들어오는 동티를 잡아달라고. 그리고 신령님 전에 이렇게 떡이라도 이 제자가 올리니 우리 이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감지도 말고 탈잡지도 말고 오늘 하루만 이 제자의 정성을 봐서라도 받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쓴 칼로 이렇게 X를 그립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 집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티 동법에 들어오는 살수들을 오늘 잘 물리고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 앞으로는 모르고 살진 않겠다. 네. 하고 이제 뜻을 기원하고 바라는 거죠. 자, 엄마 일로 오세요. 엄마가 일로 오세요. 네. 욕을 받으세요. 층층이 모든 살수와 안 좋은 기운은 본인이 이 층층이를 다 안고 지고 앞으로는 알고 가겠다라는 거야. 네. 그럼 이제 나를 따라오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게 본인 집 마당이에요. 이게 안채의 우리 아들이고 네. 어? 네. 우리가 일곱 번을 돌 거예요. 알겠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동티동법이 없다. 네. 이제 걷어간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딱 한 번에 엎습니다. 이렇게 세 개 다 이렇게 엎으세요. 네. 딱 엎어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금 집안에서 동티동법으로 병이 났다고 네. 살이 들어와서 살수를 거둘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아들을 눕혀놓고 네. 지금부터 살수로 이 제자가 거들어 갈 겁니다. 네. 자, 갑시다. 강씨로 가져가네 이시명당하네 살해살 죽 걷자고 하니 동티동법의 사자네 아니시냐 장문의 사자네 아니시냐 주당의 사자네 아니시리 왜 딱 죽겠다며 니가 맨날 이놈 때문에 죽겠다 저놈 때문에 죽겠다 돈 때문에 죽겠다 인간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며 그래서 내가 왔다 죽음의 냄새가 설랑설랑 이 강씨 가정에서 나길래 냄새나는 너를 잡아가겠느냐. 야들아 우리 강씨 가정에 이 큰 장남 자손이 설렁실렁 내가 들어온 지가 언제더냐. 어디 누구 하나 죽겠다 마음만 먹어봐라. 어디 누구 하나 이렇게 장문에 문만 열어봐라 하고 내가 들어왔더니 내가 들어갈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열린 문을 탁하니 닫아버리니 응? 말을 해보라. 내가 들어와도 왔는지 갔는지 구분감조차 못하는 저 늙은 노파야. 너한테 사자 신발을 내가 턱하니 던져볼까? 왜 무서워하느냐? 새끼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게 너였다며. 어차 그러면 이 새끼를 한번 잡아가볼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이 새끼를 잡아가볼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발을 턱하니 올려놓고 아니면은 저 새끼를 내가 잡아가볼까? 아이고 참 아닙니다. 어느 년을 잡아갈까? 어느 놈을 잡아갈까? 아무도 말리는 놈도 없고 내가 와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는 그냥은 못 간다 내가 갈 노잣돈이라도 주던가 아이고 이제 중앙을 찍으러 가볼까 아이고 여기다가 넣으라 내 신발에다 넣으라 저 순간은 내가
배도 노상공도 내가 데리고 왔고 어? 가는 길에 술도 먹어야 되고 한데 어? 네가 나를 그냥 온 나를 그냥 보내려고 했더냐? 애끼 어? 그래서 오늘날에 잠시 잠깐 임시 제자 신의 원력으로도 어? 이렇게 남아 잠시 알고 가고 풀고 가고 닦고 가니 그리 안 알아짐작을 하고 썩하니 물러갑시다. 예방법이야. 말 그대로 약국에서 약 사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더 이상 병이 도지지 않도록 잠시 예방을 하고 소독하고 가는 거지. 반창고 붙여놨다고. 오늘 일은. 알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한번 알 일이 있을 것이니 그리 알아짐작을 하고 오늘 이렇게 강씨가정 20명당은 살수를 벗겨놓고 나서 알 일이 있으니 그리 알아짐작을 하시랍니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벌과 살들이 겹쳐 있는 사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찾는 데 의중을 두었죠. 오늘 그 사례자 집에 이제 가셨을 때 혹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냥 화가 났어요. 실질적으로 간절해서 처음에 이곳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례자의 어떤 신청의 이유는 아들 때문이라고 어떤 우리가 신청을 받고 우리가 간 거잖아요. 근데 순전한 아들 때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었겠죠. 아들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딱히 간절함은 너무 많이 느껴지진 않았고 본인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지치고 그냥 빨리 누군가 와서 이걸 좀 정리 좀 해줘 하는 마음. 그리고 이건 아까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부적이 있었잖아요. 색깔.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이랑 검은색은 반대였어요. 질문 좋았어요. 사실은 빨간색과 그 부분만 바뀌었다는 거는 까만색하고 노란색이 그랬을 거예요. 노란색은 이 터에 들어오는 어떤 터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노란색은 황토를 말을 하는 것도 돼요. 그리고 중앙을 말을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는 많아요. 그러면 이 동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꾼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였어요.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안 되는데. 마지막 질문 딱 하나 드릴게요. 마무리. 혹시 사례자님한테 뭐 충고 아닌 마지막 충고를 한 번 해주시나요? 아무리 내 새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울 수는 없어. 그냥 건강하고 최고로 아들한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마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어디 가도 자기 주장을 말을 할 수 있고 틀렸더라도 내 마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거기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좀 시원하고 내가 너무 무시했다, 무시하고 살았다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정말 어리석다 그런 내가 그래 어리석었다 저렇게 안 아팠어도 미리 알았더라면 저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자책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어쨌든 다 풀어주시고 예, 그거 예,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는 내가 선생님한테 다시 좀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다시 옛날처럼 엄마 찾을까 등을 돌리고 싫어한다고 안 보고 싶어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맺히니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입니다.